안녕하세요, 하팀장입니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서구 비산동입니다. 대구에 오랫동안 거주하셨고 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그 밑에 옛날 오스카 극장이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. 그 오스카 극장 뒤편에 위치해 있고요. 그 오스카 극장 앞쪽에는 서부의 오메가메 거리라고 각종 프랜차이즈 먹거리 술집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, 그렇게 이제 서구에서 그 거리를 형성을 했죠. 저기는 참 요 동네 먹거리 찾으시는 분들 많이 찾는 그런 동네이고요. 이 동네가 또 어디 쪽에 위치해 있냐면 오스카 극장 뒤편 도로를 올라가면 저기 끝에 아파트 보이십니까? 저기가 평리 뉴타운입니다. 서대구 KTX 역사 앞쪽에 보면 거의 8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뉴타운이 있는데요. 오늘 이 건물 위치에서 이제 그 이 앞쪽 이제 오메가메 거리랑 뉴타운이 보이는 그 길목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. 오늘 매물은 가격대가 2억 1000만 원입니다. 제가 1억대 매물, 2억대 매물 소개를 최근에 몇 번 해드렸는데, 그러면 그런 건물들이 뭐 주택이면 주택, 상가면 상가, 그렇게 하나만 있었어요. 근데 오늘 매물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는 상가주택입니다. 어떻게 상가주택이 2억 1000만원에 나올 수 있냐, 실매물이 맞냐 하실 텐데요. 일단은 여기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에서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있고요. 그리고 또 주차도 가능해요. 제가 1억대 매물 올리면서 주차가 좀 힘들었는데 오늘 매물은 주차도 가능합니다. 정말 기가 막힌 매물인데요. 바로 여기 한 블록 딱 진입하면 세차장이 있어요. 도로도 넓은 도로인데 여기 사거리가 있습니다. 골목길 사거리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어떻게 보면 오거리라고 할 수 있죠. 여기 지금 전기업체 들어가 있는 이 매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. 이거는 뭐 실매물 맞고요. 이렇게 사거리, 오거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바로 정면에 있는 건물인데요. 지금 전면에는 상가, 그리고 안쪽 뒤쪽에는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여기는 임차인분이 세를 얻어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우선 이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상가주택이고요. 한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대지는 60제곱미터, 건물은 41제곱미터, 대지는 18평, 건물은 약 13평입니다. 한 54년도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. 현재 건물 매매가 2억 1000만원입니다. 현재 임대보증금 7천에 전세 택으로 들어가 있고요. 여기 7천만원 내가 안고 매수할 수 있는 인수 가격은 1억 4천만원, 1억 4천만원 인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임차인분의 명도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내가 여기 세를 안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 목적으로 쓰고 싶다 하실 분, 그런 분들에게도 내용이 참 괜찮을 것 같고요. 우선 건물은 여기 앞쪽으로 이 도로가 한 8m 정도 되는데 안쪽으로 가면서 좀 도로가 넓어져야 한 10m 정도는 안쪽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한 8m 정도 도로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코너변 쪽이랑 요 건물 앞쪽으로 해서 주차는 두 대 정도 가능을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건물 끼고 있는 동쪽 편으로도 이렇게 골목이 있는데요. 이 건물은 이 도로가 끼고 있는 상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골목길로 나가면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이 이어지는데요. 뒤쪽으로 나가니까 이 건물도 철거를 하고 있네요. 신축을 할 예정인 건물인 것 같고요. 이 건물이 바로 제 영상 시작했던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이고, 그리고 여기 웰빙 하와이, 여기 바로 사우나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. 여기는 사우나 있는 뿐만 아니라 수영장도 있는 아주 대형 건물입니다. 이 사우나도 있고 각종 뭐 상업시설들도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주변에 뭐 여가 생활 하기에는 아주 위치적으로 주변 환경이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
1층에도 뭐 식육점, 그리고 뭐 식당, 부동산 등등 뭐 수영장, 목욕탕까지 아주 큰 건물이고요. 뭐 주변에는 이렇게 상가들이 다 있습니다. 길 건너 편의점도 있고 반점도 있고요. 주변 뭐 내가 살면서 고만고만 요 주변 환경 누리기에는 괜찮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무엇보다 가격이 2억 1000만 원 아주 손쉬운 매물 아니겠습니까? 대출 없이, 대출 부담 없이 인수하실 수 있는 조건이고요. 건물 뭐 직접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협의를 해서 이제 안쪽하고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맞춰보고요. 오늘 건물 보시고 관심 있다 하시는 분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가격이 싼 매물들 최근에 올렸는데 거의 다 매매가 됐습니다. 그만큼 이런 매물들을 찾는 수요자가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? 그래서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